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코스닥, 코스피 뭐, 한2.3% 정도씩은 밀렸거든요. 근데 현대바이오가 좀 강하게 지지를 해주거나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물량에 외인들이 버텨주는 모습이 나아졌죠.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인들이 사주다 보니까 지수가 흔들려도 좀잘 버텨주고 이 위에서 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35,000원 라인이 지금 커다란 저항 구간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 라인을 돌파하면은 눌리는 구간에서 잡아서 반등이 나왔을 때이 구간을 한번 돌파역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뭐 반등, 뭐 지지당한 지지라든지 아니면 조정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35,000원 라인 구간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는 계속해서 지금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할까라는 물음표가 붙기는 합니다. 다만 여러 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눌리는 구간의 지지 라인 여부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체크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당장은 조금 애매한 자리예요. 돌파를 할까 아니면 예전에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저항을 받고 밀리는 모습이 연출될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좀 보시긴 했지만 물량들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지금 외인들이 1, 2, 3, 4, 5, 6, 7, 한 7거래일 연속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 7거래일이 8거래일, 9거래일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인이 들어오면은 주가가 상승하고, 외인이 들어오지 않고 매도가 나가고, 개인들이 들어오면은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전에 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개인들이 들어왔고 개인들이 도망치니까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들 보셨을 거죠.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35,000원 라인을 저항을 받는지 돌파를 하는지, 두 번째는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와 주는지, 저항을 받고 밀린다라고 했을 때 또는 저항을 받고 있는 와중에 외인들이 매도가 나가는지, 이두 가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도전적으로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든지 그거는 좀 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좀 보수적인 관점을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 라인에서 돌파를 할 거야라고 미리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돌파 후에 눌리는 자리, 물론 우리가 이 3만 원을 돌파하고 눌리는 자리를 노렸지만은 눌림 없이 그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따라가지는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여기 라인에 두 번째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밀리면은 우리는 여기서 조금씩 잡아가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여기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하면은 이 매수가를 조금 변경할 필요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임상 이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밀렸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2.32% 정도가 밀렸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장이었고, 내일 또 금요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지수가 또 밀린다라고 하면은 아래 공간이 있는 코스닥 코스피로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추가적인 하락에서 외인들이 버텨주는지,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버텨주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뭔가를 예측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런 라인에서 예측하고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똑같은 논리입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어떤 이슈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으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폭이 나오기는 했지만, 뭐 여기서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밀려서 후회하는 것보다 여기서 안 들어가고 버티다가 올라가는 걸 보고 후회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의미를 조금 해석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너무 조급해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HRB2019 입력하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 라인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될것 같고,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든 장이었는데 오늘 고생 많으셨고, 혹시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한테 요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희요, 1년이 아니죠? 지난 8월이죠. 한달 동안에 이런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종목들을 매매를 했죠. 무려 51개? 예, 이 정도의 매매를 진행을 했거든요. 51번 정도는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매매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달 좀 이벤트들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막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하시고,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 버티기 힘들다 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돼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올려드리고, 디테일하게 뭐 인증사진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갖고 보시면은 결정하기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하루 힘든 장이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내일 또 금요일이라서 내일도 쉽지 않은 장이 될 건데, 그래도 일단은 내일 또 활기차게 좀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